지난주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가 공개된 뒤에도 LH의 설계 감리 입찰을 또 전관 업체들이 싹쓸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LH가 오늘 해당 업체들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는 저희들의 분명한 입장의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관이 취업해 있는 업체들이 통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철근 빠진 LH 아파트 명단이 공개된 뒤에도 LH 전관 업체가 LH에서 따낸 일감은 모두 11건, 648억 원 규모입니다. LH는 해당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관 재직이 확인된 용역, 좀 전 보고드린 설계 공모 10건 그리고 감리 용역 1건은 심사 선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입찰이나 심사가 진행 중인 용역 23건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 업체를 뽑을 때는 퇴직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불만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감은 아예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보면 되죠. 아무리 그 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오히려 더 튼튼하게 잘 줘야죠. 이게 사실 불감증이라고 봐요. 왜냐면 아니란 생각을 했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철근 빠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해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단지 20곳에서 계약 해지 신청이 47건 접수됐습니다. LH는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에 대해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2년 전 LH 전현직 직원이 유착한 땅 투기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전관 특혜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LH 용역 현황을 살펴보니 땅 투기 사태 이후 전관 업체들의 일감 장악력은 훨씬 더 커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 보도 보시고 이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전관이 많은 K모 건축사 사무소는 지난해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두 구역의 설계 용역을 따냈습니다. LH 땅 투기 사태 때 전관 특혜를 없애겠다며 정부가 공모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K건축사 사무소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결국 붕괴 참사가 난 광주 아이파크와 인천 검단자이 그리고 철근 빠진 LH 아파트에서 설계와 감리 등을 맡았습니다. LH 땅 투기 사태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K건축사 사무소가 LH에서 따낸 설계 감리 일감은 모두 12건. 계약금은 250억 원에 달합니다. 다른 전관 업체들은 어떨까? 같은 기간 LH 조달 시스템에 공개된 용역 발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설계 잘한 업체 한 곳을 수의 계약 대상으로 정하는 설계 공모 입찰은 100% 모두 전관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땅 투기 이전 3년간은 전관 업체의 장악 비중이 65%였는데 이제는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20억 원 이상 큰 규모의 설계 감리 용역 대수는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인 127건 가운데 한 곳을 뺀 126건. 99% 이상을 모두 전관 업체가 낀 컨소시엄이 가져갔습니다. 이 역시 땅 투기 사태 이전 3년 동안 93%였던 비중이 더 높아진 겁니다. LH 쪽 일을 많이 하는 설계사무소들은 LH 현장 공모나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LH 전관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출발선상이 달라요. JTBC 정아람입니다. LH 전관 업체 숫자를 집계해보면 국내 전체 건축사무소의 0.5%에 불과합니다. 이 0.5%가 LH의 감리와 설계 용역 대부분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도 국토부와 LH가 또 전관 특혜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전관 없는 나머지 99.5%들은 선정 조건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효과는 없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어서 정원석 기자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무소는 1만 4,308개입니다. 이 가운데 LH 출신 고위직들이 옮겨가 전관업체로 꼽히는 곳들은 약 70개 업체입니다. 200분의 1. 0.5%가 사실상 감리와 설계 용역의 대부분을 따내고 있는 겁니다.
LH는 누구에게나 입찰 기회를 주고 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전관 없는 업체들이 얘기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선정 조건에 재정 상태와 단연간의 실적, 경험 등을 넣어서 진입 장벽을 높여놨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새로 생기거나 규모가 작은 업체는 입찰을 넣어도 용역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 전관을 두고 몸집을 키워온 업체들만 돌아가며 낙찰받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지금 와서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민간회사는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조직을 갖춘 회사들은 이 전관이 없는 회사들 아예 없는 거죠. 시장에서 생존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선 규모나 경험보다는 설계나 감리 능력을 중심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전관업체의 독식을 허용하는 조항도 문제입니다. LH와 계약을 너무 많이 체결한 경우 감점을 준다고 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덜한 업체를 주관사로 내세우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관업체들이 이른바 짬짬이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토부와 LH는 전관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관 특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관업체에 유리한 선정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에도 대책이 효과를 내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